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가 들어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말로 표현을 해야지 조금 더 설명이 잘될것 같아서 그런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글보다는 말이 나을 것 같아서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구보타 오이를 개봉을 했는데요. 산지는 꽤 됐는데 여기 무정부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오이를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무정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무리로 구부터 오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 일본 갔을 때 너네는 어떤 오일을 쓰냐고 업체에 물어봐,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작업 전에는 이걸 쓰고 작업 마무리하면서 이걸 쓴다 하면서 이제 나는 똑같은 오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준 건데요. 작업 전에 쓰는 오일은 그쪽에서는 꽤 좋은 오일을 썼어요. 그냥 막 바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미즈노 프로 오일을 바르고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 오일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무용불허를 안 하고 오일을 많이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구보타 글러브에서 나온 오일, 구보타에서 나온 오일이기 때문에 구보타 글러브랑 잘 맞아요. 쓰면 이 오일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보타를 무정부를 하고 오일을 발라 보면 일단 오일이 그 무정부를 했을 때 구보타 글러브는 좀 뻣뻣하고 가죽이 거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오일을 바르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글러브 자체가 오일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작업한 그 구보타 글러브 특유의 그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끈도 그렇고 약간 이게 쫙잘 이게 점여 있는 단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죽이 처음에 이걸 바르기 전에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예, 컴파운드도 잘 굳어가지고 탄탄해져 있고. 근데 이 오일을 구보타 글러브에 바르고 또 아톰즈 글러브에도 발라봤는데 구보타 글러브보다 아톰즈 글러브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이 오일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얘가 오일이 많이 들어가고 이 친구는 오일을 조금만 발라도 전체를 다 바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금만 발라도 광택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력의 차이가 되는 거죠. 얘는 오일을 쫙쫙쫙쫙 먹는 거고 이 친구는 옆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에 흡수되기보다는 겉에 가죽의 결을 정리한다는 그런 느낌. 네. 뭐 끈피도 오일 먹는 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톰즈 같은 경우는 오일을 한 번만 수건을 적신 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 적신 다음에 하나로 그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었는데요. 구보타는 꽤 여러 번 발랐습니다. 근데 요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 결과물은 이렇게 움직이죠. 네, 아톰즈 글러브는 이렇게. 네, 워낙에 이거는 중고 글러브 길 보정을 한 거예요. 네, 얘도 마찬가지. 특유의 느낌이 나죠. 네, 구보타 글러브. 무정부 특유의 느낌이 납니다. 네, 오랜만에 목소리를 한번 출연시켜 봤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주말이 아니구나. 즐거운 수요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